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는 그 간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간증이 이루어지기까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가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군대 진지로 들어가기 직전 이 돌에 맞아서 형편없이 되었을 때인데 사력을 다해서 그때를 놓치지 않았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깝니다 하신 그 말씀, 그 기회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 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시작하는 말로 그 형들아 라고 이제 그렇게 이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은 내가 변명이라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변명해 보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히브리 말이 잘 사용되지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히브리 말을 택해서 이제 하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조용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은 주로 그 당시에 그 종교적 그러니까 제사나 뭐 하여튼 그 관련된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는 이제 좀 엄숙하게 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들려왔을 때 더 이제 잘 듣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 말을 시작을 하는데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자신 유대인임을 이제 얘기를 하죠. 바울은 다른 것부터 얘기하지 않냐고 같은 것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에나 회당에 간 것도 같은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제 저잣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다른 것부터 굳이 발견해서 그거를 크게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당시에 길리기아는 큰 성이었습니다. 아자로 끝나잖아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의 큰 행정 단위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이 길리기아가 지금은 아주 작은 곳인데 지금은 작은 곳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큰 행정 구역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거기서 자라기는 거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일종의 유학이죠.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바울의 유학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는 문법에 맞아야 됩니다. 문법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엉뚱하게 주어나 목적어를 자기가 원하는 의미로 막 설정해서 이렇게 읽는 것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도 모르고 읽는 것은 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문법에 맞게 우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그것에 대한 연구나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읽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뭐 고백이나 뭐 그런 것은 이제 보이지를 않아서. 근데도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3년 공생애가 있었는데 그 공생애 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고요. 예루살렘에 와 계신 것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며칠만 예루살렘에 와 계셨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안으셨던 것 같아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동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대고 뭐 굳이 표현하면 나이로 따져도 거의 같은 나이였던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직접 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공회원이었고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지혜로운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 최고의 그 이제 예루살렘의 실내학파라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실내의 한 손자쯤 되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인데 그 밑에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라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지. 이랬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뭐 그냥 갑자기 우연히 뭐 또 적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이제 예수 믿는 도죠. 기독교를 박해하여 박해까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건 아마 스테반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였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내가 앞장섰었다. 이랬던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랬던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에 대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 대제사장들, 우리의 대제사장, 가장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인물이 있어. 그분들에게 물으면 나를 증언해 줄 수 있을 거다. 그 일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주후 34년경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이 주후 33년이라면 그 다음 해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 34년경에 일이 있었고, 지금 바울이 연설을 하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는 이때는 주후 58년입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일이죠.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전이면 내 인생에서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일은 엊그제 같잖아요. 지나간 일은 24년 전에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뭐 거의 가깝게 느껴지죠. 그때쯤 24년 전쯤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인데, 당연히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증언할 사람이 있을 거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메섹 형제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었다. 이 일은 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게 가능했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거리가 260km 정도 됩니다. 260km면 뭐 대구쯤 되나요? 대구쯤 되는 그런 거리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때거든요. 자기 나라에 그 어떤 법이 없는, 그런 권세가 어떤 힘이 없는 그런 때인데, 사람을 무슨 수로 잡아갈까? 무슨 힘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가서 뭐한 사람 잡아오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또 순순히 잡혀서 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또뭐 개념으로 따지면은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지금의 저이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다메스커스인데,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잡아온다.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저 대구면은 거기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이 일이 24년 전의 일인데, 24년 전의 일인데 그 시간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분명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오정쯤 되었다. 난 12시쯤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비쳤다. 그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때 12시쯤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쳤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졌고,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선교를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는데, 그때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자기를 사울로 불렀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뭐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 맞지 않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런 거죠. 사울을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이때는 몰랐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비물었고요. 그래도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주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또 이 간증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다라고 이렇게 간증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정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귀한 사람,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다른 목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 달라진 거죠. 다메섹으로 가기는 가는데 다른 일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가게 된 것이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느라. 다른 사람 끌고 오려고 갔거든요. 다른 사람 끌고 오려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다메섹에 끌려가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잡힌 자가 된 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계시적 사건들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2000년 전 저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귀한 사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는 그 간증, 이 바울의 간증을 또 저희들도 듣게 하시고 또 내가 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공부하는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